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 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특집 프로그램 이데일리 온 에어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매일 아침 10시에 방송되는 마켓나우 2부에서는 폐지냐 유해냐 논란의 금투세 한국 증시 위한 최선은을 주제로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승혁 작가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최훈길 정책팀장이 함께 대담을 나누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금투세를 놓고 여야 간 참 이견이 크게 커지고 있는 상황, 합의도 녹록지 않고요. 투자자들도 이제 폐지 청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해서 한마디 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최훈길 기자부터 발언 기회 드려볼게요. 아, 예. 아유, 먼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토론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졌지만 사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금투세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서 저 박 작가님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2020년에 금투세가 도입했을 때 기획재정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국회 처리된 과정을 쭉 취재해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금융위 금감원을 이제 출입하고 있고, 기재부 관련 소식도 이제 건너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이제 과거에는 또 기재부가 그 금투세 도입을 추진했다가 지금은 또 이제 폐지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과를 제가 쭉 한번 살펴보면서 그 정부나 어떤 금융당국, 그리고 애초에 도입됐을 때 어떤 게 좀 그 얘기가 나왔는지 네. 그런 내용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그 금투세 관련된 논의 중에 좀 아쉬웠던 거는 그 이게 폐지냐 아니냐 뭐 그런 걸 넘어서 사실 금투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최근에 가장 이제 주목했던 거는 그 유동수 이제 기재위 이제 간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3선으로 되셔가지고 향후에 이제 뭐 기재위원장을 맡거나 향후에 이제 논의에 이제 주요하게 이제 개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금이라는 것은 그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과 같이 논의돼야 한다. 그리고 금투세는 22대 때 논의될 사항이다. 요번에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게 금투세만 논의되는 게 아니라 국가 재정, 즉 나라 살림과 같이 해가지고 이 금투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 국면을 같이 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세금 문제 같은 경우에 금투세 말고도 연결된 게 지금 소득세 있고요. 그 대주주 그 양도세 기준 그 부분도 있고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할지 그 내용도 있고요. 사실 이게 유예가 될 때 금투세와 패키지로 가상자산 과세가 같이 2년 연기가 됐는데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럼 공제 범위가 그 기준이 250만 원입니다. 그럼 가상자산 과세는 패키지로 유예가 됐는데 그럼 금투세가 폐지가 되든 원안이 되든 그러면 가상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남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그 가상자산 ETF 허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 과세와 함께 가상자산 ETF 과세는 또 어떤지 그런 논의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금투세가 유예가 된 게 2000년 그때 2년 전에 2년 전에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때 그 연기를 한 건데. 이게 사실 결국 그렇게 해보면 아무리 논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 전국이 어떻게 돼가느냐 그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기 전에 민주당 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금투세처럼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사안까지도 반대하면서 갈지 그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라서요. 그런 요런 한 세 가지 지점, 뭐 재정, 뭐 세금 그리고 이제 전국 관련돼서 제가 취재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부분이 많겠군요. 그럼 이어서 박승혁 작가님도 관련해서 한마디 시원한 평 부탁드립니다. 좀 길게 해도 되나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저기 진성준 의원께서 이제 페북에 올리신 걸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총 그 세 달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네. 첫 번째 달락에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는 이제 선진적인 세제다.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 선진국형 과세 체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네. 두 번째 달락에서는 이제 5천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이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 관련해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존경하는 이제 진성준 국회의원님, 이제 정책위 의장님하고 토론을 한번 좀 제안 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 거대 야당의 정책위 의장이신데 이제 우리나라 그 조세 체계라든지 그 이제 법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좀 이제 무지하신 거 아니냐. 이런 분이 정책위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이 전반적인 큰 그림을 많이 놓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너무 틀리신 부분이 많아요. 이 아까 이제 아까 세 가지 짚어 주신 예,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렸던 예. 이제 그 페북 글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토론을 제안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만들고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 첫 번째 이제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이제 도입하는 거다 이제 금투세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선진국형 과세 체계로 모든 세법 체계가 다 바뀌고 난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이게 이제 그 앞뒤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그 과세 체계는 원천징수 체계를 후진적인 원천 징수 체계로 다 돼 있는데 이 금투세만 딸랑 도입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랄까 이 안 맞는 부분이 지금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득 신고 체계로 먼저 다 바꾼 이후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이게 선후가 맞는 일의 선후가 맞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5천만 원 이상 부자만 과세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법 조항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 자체가 틀린 거예요. 단 이런 10원의 이익만 발생해도 과세가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주식의 금융상품, 펀드, 채권, CMA, 해외주식 등은 고작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인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이익 발생할 때 원천징수하고 환급은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해야 돌려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대로 이제 짚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로 부자 감세, 재정 건전성 악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사실은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이 부자들만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세금이 세율이 기존 49.5%에서 22%나 27.5%로 거의 한 반 이상 이제 세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세수는 감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추산하고 있는 금투세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은 1년에 고작 1조 3천억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전 국민 지원금 25만 원, 그거에 들어가는 이제 돈이 13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25만 원 안 주면 10년치 금투세를 안 거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진성준 의원께서 진짜 이제 나라 살림이 재정 건전성 악화가 걱정되시면 전 국민 25만 원 나눠주자 이런 소리는 당연히 안 하셔야 되는데 전 국민 25만 원, 13조 원 드는 전 국민 25만 원 나눠주자는 얘기는 하고 그러면서 또 반대로 이제 금투세 부분은 이거 도입 안 하면 세수가 줄어드니까 꼴랑 1조 3천억밖에 안 되는데 얘기하니까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단 10원 이상만 이익이 발생해도 과세된다는 이 부분을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5천만 원 이상 돼서 과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네. 10원 이상만 돈을 벌어도 과세가 되는 거예요. 모든 개인 주식 투자자들은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징수 납부 방식에 대해서 이게 디테일이 중요한 거거든요. 세법은 투자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 투자자가 선택한 한 금융회사 한 계좌에 대해서만 그 2,500만 원이나 250만 원이나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 이제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 신청하지 아니한 다른 이 금융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좌 보유자별로 일단 원천 징수를 해놓고 그게 이제 나중에 뭐 6월 말이나 12월 말이나 이렇게 돌려받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돈이 묶인다는 그런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좀 또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실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해외 주식의 경우에도 원천 징수가 시행되고 이제 상반기에 2천만 원 수익 나고 하반기에 3천만 원 손실 났으면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1천만 원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단 한 푼도 안 내야 되는데 상반기 2천만 원 발생했을 때 세금이 나가고 하반기 3천만 원 마이너스 난 거의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신고를 해야 돌려받는 이런 구조고요. 그다음에 그 3천만 원 손실 난 그 계좌가 내가 신고한 금융회사에 있던 계좌가 아닐 경우에는 그조차도 못 돌려받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고 다음 장 한번 또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경우에 이제 장기 보유 혜택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타소득과 정산해서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금융 투자를 통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내가 그 소득세에서 세금이 깎아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인이 다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도 쭉 나오지만 장기 보유 시에 1억 2천 이하는 세율이 아예 없고요. 1억 2천에서 7억 5천까지 세율 15%, 그 다음에 이제 7억 5천 이상은 세율이 20%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을 주는데 지금 금투세에는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같은 분류과세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거든요. 부동산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장기 보유한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깎아줍니다. 근데 금투세는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주식 투자자들만 이제 이 뭐랄까 갈취하는 이제 세금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가 최원결 기자한테 좀 간략히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투세는 결국에 과세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도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세 원칙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제 그런 이제 과세 원칙에 이제 적합하다는 게 도입 당시 이제 기재부의 이제 논리였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 이제 도입했을 때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까 세금 걷는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더 그 얘기를 연유를 들어가면 2017년에 그 당시 제가 인수위 취재를 하고 그랬을 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 주식 등 어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그 기존의 어떤 다른 과세, 예를 들면 뭐 근로소득세나 그 부분은 유리지갑이라고 해가지고 월급쟁이들한테 바로 원천징수 해가는데 왜 주식 투자를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천만 명이 안 됐었죠. 근데 그 아마 500만 명, 그 정도였었는데 왜 이 그 주식 투자자들 뭐 펀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불로소득인데 왜 과세가 똑같이 안 되냐 그런 게 얘기가 나왔고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뭐 종부세든 여러 이제 과세 강화 움직임이 그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세 그게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2020년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그 홍남기 부총리 때 그때 이제 금융세제 이제 선진화 방안이 이제 그 발표가 됐는데요. 네. 그때 왜 발표가 됐냐면 코로나를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일면서 그 발병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주식 투자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해서 그 자산에 대한 그런 이제 그 투자가 많아졌고 관련된 가격도 이제 폭등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세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야 좀 돈을 벌고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돈을 벌려고 하는데 과세 방안을 문재인 정부 때 2017년에 얘기를 했는데 2020년 6월에 금융 선진화 과세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또 과세를 하니까 당시 그 당시에도 이게 개미들의 뭐 저 그 호주머니를 터냐 그런 반발이 거셌는데 그때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고민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불로소득을 해서 점점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점점 돈을 벌지만 실제 전체 이제 근로자 중에 주식 투자자들이 그 당시에 많긴 했지만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그 사람의 비중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점점 자산 격차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의 불평등이 점점 심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찌 시장적으로 보면 당연히 과세를 하면 불만이 있지만 전체 사회적인 양극화를 해소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 근데 그 논리 중에 또 하나로 그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내세워서 그래서 좀 과세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을 보면 금투세라는 게 처음에 시작될 때 어떤 취지나 그런 거는 국가 전체적인 운영을 봤을 때 어떤 투자자를 죽이기 위한 그런 그 의도는 아니라 어떤 악법의 그런 요동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부의 불평등 어떤 자산 그의 어떤 쏠림에 대한 그런 걸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도입이 됐다 해서 명분만큼은 어느 정도 좀 그 평가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 작가님은 이것이 뭐 취지, 도입시 취지도 들어봤고 이러한데 일단 국민들이 이중과세 부담 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 자료 한번, 예. 그 세계 이제 그 과세 체계, 이제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세 그 있는 표 하나 좀 띄워 주십시오. 금투세는, 요거 넘어가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금투세는 이제 서민만 덤태기 쓰는 악랄한 이중과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식 관련 세금은 이제 선진국, 그러니까 이제 이 소득을 신고하는 체계를 네. 갖고 있는 이제 선진적인 과세 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증권 거래세는 없고 주식 양도세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같이 이제 선진적인 과세 체계를 갖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원천징수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제 이 주식 양도세보다는 이제 증권 거래세로 과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 같은 거는 없는 이제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금투세 그러니까 거래세가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양도세를 얹는 거니까 네. 아니 뭐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뭐 호구도 아니고 왜 세금을 양쪽으로 걷냐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뭐 선진적인 게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다 통용이 되려면 먼저 거래세부터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금투세를 도입해야 이게 확보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세는 여전히 0.15%로 간다는 거잖아요. 0.15% 가고 여기다가 금투세를 더 얻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플러스에서 이제 자꾸 그 부자 감세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금투세에 해당해서 제외가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법인세를 내지만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주식투자, 법인이 주식투자할 경우에는 법인세로 끝나고 관련한 금융투자 세를 안 낸단 말입니다. 세금을 공정하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정하게 같이 걷어야지 왜 개인만 그 주식 투자한 거에 따른 세금을 걷고 법인은 세금을 안 걷냐고요. 이것도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의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 엄청나게 이제 그 세금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아니 사모펀드 든 사람들이 부자잖아요. 아니 사모펀드 들어 있는 부자들 세금을 깎아 주면서 지금 금투세를 갖고 이제 부자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진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금투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소득, 건보료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23년부터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이제 의료보험료가 보수 월액 보험료 플러스 소득 월액 보험료 이렇게 이제 체계로 이제 재편이 됐는데 저 소득 월액 보험료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제 내시는 직장에서 받는 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이제 2천만 원 이상 있을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해서 이제 대략 한 8% 정도 이제 이 의료 보험료가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제로 이제 금융소득세가 도입되게 금융투자 금투세가 도입되게 된다고 보면 이제 실제로 22%가 아니고 30%고 27.5%가 아니고 이제
35% 이렇게 넘어간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로 2억 원을 벌었을 경우에 이제 1억 3천에 대해서 쭉 계산해 보면은 매월 87만 4,271원의 건보료 폭탄을 이제 맞게 된다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거래세를 아예 없애야 되는데 지금 거래세를 못 없애는 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게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지 않으면 이제 금투세 거래세 인하되는 게 이제 중단되는 것처럼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거래세는 금투세하고 무관하게 이 세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23년에 0.2, 24년에 0.18, 25년에 0.15%로 인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 통과돼 있고요. 그래서 거래세가 인하되는 거는 금투세하고 무관한 거고, 금투세가 도입하려고 하면은 저 0.15%의 거래세를 이제 거래세를 안 걷어야 되는데 저거를 안 걷을 수가 없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저게 거래세가 아니고요.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저 0.15%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거래할 때 내는 0.15%는 농어촌 특별세 0.15%예요. 저게 이제 언제 생겼냐면 그 1994년에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통과되면서 이제 이 한국에 WTO 우리가 가입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국의 농촌에서 타격을 받을 테니까 그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1994년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자들한테 거래세 0.15%를 걷어가지고 이제 가난한 농어촌 이런 분들을 도와주자 하는 목적으로 이 설립된 게 이제 농어촌 특별세인데 이 농어촌 특별세를 지금 여야에서 이 농촌 표심을 의시해서 폐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거 관련돼 갖고 얘기 진척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고액입니다. 그 농어촌 특별세 관련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라서 농어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갖고 이게 10년 그 일몰로 해서 처음에 이제 0.15%씩 떼가기로 한 건데 그게 이제 매 10년마다 그 농어촌 단체들이 계속 국회에 로비해가지고 10년씩 연장되고 해서 지금 이제 작년에 법이 통과돼서 그게 10년 다시 연장됐거든요. 저 법을 못 건드리기 때문에 지금 거래세 제로를 못 만드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중과세다라는 입장에서 박 작가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에 관련해서 의견 예, 전해주시죠. 말씀 주신 부분에 예. 대해서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그 관련돼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그러면 왜 이걸 이중과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이중과세가 아니냐. 왜 이제 둘 중에 하나에 그래도 금투세가 뭐 도입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지 양쪽을 왜 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이 아마 연말 처리될 때까지 쏟아질 것 같은데 사실 그거 관련돼서 아마 민주당은 이 다섯 가지 주장 중에 하나를 좀 대부분을 얘기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정리해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2020년 이제 금투세 도입 당시에 기재부 그 당국자에게 이게 금투세가 도입되고 증권거래세가 폐지가 안 되면 그건 이중과세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다섯 가지 근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중과세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투자자들께서 보시면은 이 과연 이 논리가 맞는지 지금 민주당이 아마 이런 논리가 맞을지 아마 판단하시면 될 텐데 그 주장이 뭐였냐면요. 양도세, 거래세는 과세 목적과 과세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그 원칙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거지 거래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면 국내 부동산 과세에도 보면 양도세와 거래세를 거래세인 취득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고빈도 매매가 더 빈번해지기 때문에 시장 왜곡에 대응할 수단이 없어진다. 이렇게 다섯 개 얘기를 했는데요. 투자자들께서 보시면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근거라고 생각을 하실지 그런 게 저는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이런 다섯 가지 얘기를 했지만 기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농특세 때문에 사실 그 폐지를 못하는 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측면에서 이제 그 당시에도나 아니면 지금이나 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어디 이제 부동산 어디 그 임대를 해놓고 뭐 50만 100만 원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듯이 증권거래세는 보장된 그런 그 세수입니다. 많게는 그 2021년에 코로나 그 직후에 10조 원이 넘었거든요. 1년에 과세가요. 근데 10조 원 정도면은 뭐 그 1조나 그 어느 정도 작은 수준을 볼 수 있지만 1조 5천억 원 정도가 경기도에 있는 중고생들이 1년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수년간 그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10조 원 정도 금액이 그냥 따박따박 재정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있으면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게 기재부 입장에서는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세수고요. 그럼에도 투자자들이 반발이 그때 거셌기 때문에 이런 완화 폐지는 안 하고 농특세 때문에 폐지는 못 하고요. 완화하는 정도로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로드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본 공제 기준 좀 조정될 가능성은 없나요? 예, 저는 저 그 민주당이 5천만 원 네. 공제 기준 원한 보수 입장을 밝혔지만 저는 뭐 수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금은 또 정치인 부문이고 사실 2000년 6월에 기재부가 금투세 초안을 이제 냈을 때요. 그때 이제 그 공제 기준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2천만 원 기준을 하면서도 시장의 어떤 파장이 크지가 않고 선진적인 세제고 이 안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이제 반발이 거셌거든요. 투자자분들도 반발이 거셌고 그러다 보니까 5천만 원으로 이게 그 조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적용이 되지도 않고 또 유예가 됐는데 당시 이제 제가 이제 그 취재 수첩을 다시 한번 뒤져보니까 그 기재부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도세 과세 확대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솔직히 제일 고민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도 비슷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안 고수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게 그대로 만약에 내년 1월에 5천만 원 과세를 했을 경우에 증시가 진짜 폭락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면 그 관련된 시뮬레이션 자료 자체가 정부가 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안 고수를 주장을 하고 지금 정치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지만 속내로는 아 시장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고금리, 고환율에 뭐 고물가에 지금 국민들이 그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재난지원금 식으로 10조 이상의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투자자들 피해를 입히는 그런 그 원안을 그대로 강행할지는 저는 좀 그 부분은 좀 수정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어봤고 지금 작가님 마지막 좀 금투세 관련 발언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최 기자 말씀한 거 종합해서 또 예. 전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아, 예, 맨 마지막 장 한 분, 예, 쭉, 언급해 주시죠. 예, 예, 현행 원천징수에서 이제 분류과세가 최악인 이유 제가 정리한 거, 그 맨 마지막 하나 전에 이제 자료 하나 좀 띄워 주십시오. 첫 번째로 이제 신고한 계좌 하나만 국내 주식 5천만 원이 아니고요, 2,500만 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기에 이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1년에 5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거는 반기 2,500만 원이에요. 신고한 계좌 하나만 국내 주식 2,500만 원 이제 그 허들이 있는 거고 신고하지 않은 계좌는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보통 이제 뭐 모든 분들이 금융기관을 하나만 거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래 금융기관은 이제 증권사, 은행, 보험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은행, 증권, 보험, 뭐 저축은행 다 통틀어서 전 금융사를 통틀어서 딱 하나만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펀드 같은 거를 은행 쪽에 들어갔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했다. 그거를 신고를 안 했으면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100만 원이 나든 200만 원이 나든 다 이 금투세에 이제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 주식, 채권, ELF, ETF, ELS 등등 파생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125만 원에 불과하다는 이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종합과세로 이게 분류가 되면 다른 소득에서 이제 손실이 상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융 투자를 통해서 주식을 오래 투자를 잘못해갖고 손해를 많이 보면 그러면은 이제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을 이제 절약할 수 있는 미국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종합과세가 아니고 지금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내에서만 상계가 되고 결국 저렇게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은 저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종합과세일 때 49.5%의 세금을 내던 사모펀드 수익자들이 분류과세를 적용받아서 22%나 27.5%만 내게 되는 그러니까 사모펀드만을 위한 이게 세법 개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이익 발생한 게 올해 법이 통과되면 25년부터 통과되면은 25년 이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돼야지 원래는 정상인데 이게 이제 전산 처리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25년부터가 아니고 당신이 사서 갖고 있는 시점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 금투세가 통과됐을 때 25년 되기 전에 24년 연말에 이거를 다 이제 매도해야 되는 반드시 매도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연말 주가 하락을 이제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고 그다음에 전체 포트폴리오 상에서 내가 한 1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종목 단위로 이익이 발생한 거는 일단 무조건 과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 손실 1억이 나 있는 상태라도 천만 원 이익 난 거 주식을 팔게 되면은 그 주식에 대해서 과세가 되니 이거는 너무 불합리한 거죠. 이제 그런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이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건 투자자들을 위한 방안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한국 증시의 경쟁력 증대일 겁니다. 조속하고 좀 빈틈없는 결정이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집 코너입니다. 매일 오후 1시에 방송되는 마켓나우 3부에서는 최악은 피했다. 5월 코스피 2800 넘보나를 주제로 이경민 대신증권 FRCC 리서치 부장과 5월 미국 FOMC 회의 분석에 이어 증시 전망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The economy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toward our dual mandate objectives.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over the past year, while the labor market has remained strong. And that's very good news. But inflation is still too high. Further progress in bringing it down is not assured, and the path forward is uncertain. We are ful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Restoring price.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though at a slower pace. Our restrictive stance of monetary policy has been putting downward pressure on economic activity and inflation, and the risks to achieving our employment and inflation goals have moved toward better balance over the past year. However, in recent months, inflation has shown a lack of further progress toward our 2% objective, and we remain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s. 네, 아시겠지만 FOMC 재료는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렇게 다양한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공식 발언 함께 했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마켓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RCC 부장님과 함께 할게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FRCC 부장님께서 이제 오늘 5월 네. FOMC를 전격 분석해 주실 텐데 네. 네. 예, 우선 주제 화면으로 시청자님들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파월 연준장이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을 쫙 걷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물가는 높고 고용시장,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강하다 이러면서 당근도 주고 채찍도 또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네. 당장 금리 인상은 없는데 네. 금리 인하도 어렵다. 아, 딱 가운데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거든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가가 높다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물가는 많이 내려왔고 그런 성과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물가가 안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질문했을 때 파월 연준의장은 계속적으로 물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다. 주거비 그리고 렌트비 이게 시차를 두고 물가 안정에 힘을 실어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방향성 자체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확신,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올해, 오늘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좀 안도했다가 또 실망했다가 뭐 장주 흐름들이 좀 크게 변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을 좀 피했다? 더 나쁜 상황들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지금 시장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요. 연내 한 번 금리 인하한다는 전망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페드워치나 이런 쪽들을 보신다면 11월 아니면 12월에 금리 인하하고 그리고 3월에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은 시장에서는 좀처럼 이런 얼어붙은 심리가 좀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봐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물가 지표는 봤지만 물가는 쉽게 좀 떨어지지는 않는 상황에서 네. 파월 연준장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데이터 디펜던트. 네, 우리는 맞습니다. 경제 지표 보고서는 어떻게 네.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거를 자주 들으면 또 피로도도 있을 법한데 네. 딱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고요. 우선 시장에 주목했던 건 대차 대조표 네. 축소입니다. 네. 그런데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겠다라는 거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비둘기파적이네 이렇게도 느끼긴 했거든요. 네, 맞아요.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줄여주려고 하는 거였을까요? 그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예.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는 월 상한 한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꼭 매월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예. 최대 여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금액이 밴드를 설정한, 예, 밴드를 설정한 거죠. 예. 그래서 950억 달러를 매달 이 한도 내에서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채 쪽을 600억 달러였던 게 이를 것을 250억 달러 줄이면서 전체적인 규모는 350억 달러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을 흡수하던 속도나 강도를 좀 천천히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단기 유동성 흐름들이 조금은 말라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자칫하면 단기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거나 좀 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깔리고 있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단기 유동성 흐름들을 조금 더 풀어주는 듯한 그런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만약에 연준 입장에서 지금 경기나 아니면 물가를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정을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QT를 좀 테이퍼링, 축소해 나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완화 쪽으로 가는 그림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기준금리가 떨어지려고 하면 물가 아니면 네. 고용시장 이게 좀 말을 들어야 되는 맞습니다. 건 거죠. 맞습니다. 예, 큰 축에서 그렇게 다 분석을 하더라고요.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연준의 금리 정책을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게 미 국채 2년물입니다. 네. 예, 전이 5%를 훌쩍 뛰어넘었다가 네. 좀 주저앉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절대적인 수준은 좀 높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은 되고 이렇게 되면 한미 금리차는 여전히 2% 그 수준이 될 건데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과감하게 한번 해보지 이러면서 낮추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쉽지 않죠. 부장님의 예, 분석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쉽지 않다라는 예. 생각을 하는 거겠죠. 예. 일단은 만약에 그렇게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달러 원화는 굉장히 약세를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조금 시장은 외환 시장 쪽에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신증권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을 7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7월이라 하더라도 7월 말입니다. 그래서
6월 CPI, 6월 PC 정도까지는 보고선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면은 금리 인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7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그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는 그림이지 한국이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은행이 만약에 한국 경제가 많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수출도 굉장히 견조하게 물론 움직이고 있고 소비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더 위험 부담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 변동성도 꽤 커요. 무슨 당국의 개입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FMC 전후로 해서 엔화가 그러니까 달러 엔 환율을 얘기하는 것 같죠. 네. 달러당 이제 158엔에서 153엔으로 또 쭉 네. 떨어지는. 네. 근데 이건 엔화 강세로 다시 표현해서 네. 떨어지는 건 위니까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은 엔화는 좀 과격하게 움직였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지금 물가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경제 전망이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엔달러 환율 그러니까 이 BOJ의 통화 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진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엔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약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면 엔화는 강세로 갈 거야라고 걱정했던 포지션 자체가 뒤집어지면서 좀 급격하게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이 또한 연준의 스탠스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은 엔화 BOJ 스탠스도 있었지만 연준의 스탠스가 굉장히 후퇴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후퇴했고 시장은 이를 더 많이 반영했죠. 연내 금리 인하 한 번밖에 없을 거다라는 전망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후퇴했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가 좀 더 명확해지게 된다면 엔화 약세는 좀 진정되고 오히려 엔화 강세 함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일찌감치 엔화 강세에 베팅하신 분들이 있어서 네. 굉장히 보고 계실 텐데 그런 흐름 좀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고요. 통상 이제 5월이 됐습니다. 네. 세월 참 빠른데 네, 5월은 통상 세린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혹여나 코스피를 이끌 그 동력을 찾을 수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뭐 일단은 네. 세린데이라고 해서 5월달 매년 약세를 보인다라는 통계적 그런 유의성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4월달에 약하면 5월달엔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던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무슨 동력으로 할까? 일단은 한국 기업 실적이 좋고요. 한국 수출이 좋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드워치나 이런 데를 보면은 연내 금리 인하 한 번밖에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합리적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너무나도 과격하게 그리고 좀 과도하게 후퇴된 통화정책에 대한 흐름들이 그리고 과도하게 위축돼 있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채권금리가 좀 안정되고 달러가 좀 안정되면서 좀 되돌림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기반에는 한국 수출 개선, 기업이익 호조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되고 채권금리가 약세되면 뭐가 좋냐?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좀 우호적으로 변할 거거든요. 뭐 물론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과정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을 찾게 된다면 뭐 많이 산 업종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심리가 커질 수 있겠지만 많이 담지 못했던 업종들이나 종목들에서는 좀 매수 우위가 보일 수 있고 또 하나 채권 금리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게 된다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성장주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FOMC가 뭐 이 전환점을 만들어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말에 있을 고용지표 그리고 5월 15일날 있을 CPI가 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5월 15일날 CPI는 3개월 만에 헤드라인 CPI가 반등세를 멈추고요. 그리고 다시 코어 CPI는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매년 4월, 5월, 6월쯤에는 좀 물가라든지 경기 지표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 이유는 4월 달에 세수를 납부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측면에서 2분기 물가는 생각보다는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한 번까지 금리나 후퇴된 금리나 컨센서스가 뭐 두 번 정도, 좀 많으면 세 번 정도 움직이면서 시장에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12월 올해 1월 달에 시장에서는
6번에서 7번 금리 인하한다라는 전망을 가지면서 시장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거랑 지금 정반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정상화되면서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드리니까 정말 주식하시는 분들도 채권시장을 면밀히 봐야 할 이유가 네, 있는 거고 채권시장 하시는 분들도 주식시장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건 통화 정책에 대한 정상화 과정에 있잖아요. 네. 기업 실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수출 데이터 이런 것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이 일시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지 네. 예, 관문을 뚫겠네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5월 중순에 CPI 지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일부 증권사에서는 5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2800선 터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무난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뭐 일부 증권사가 아니라 대신 증권에서 그렇게 전망을 드리고 있는데요. 콕 집어서. 네, 네, 네. 예. 오늘 전망자료를 내면서 네. 1차 목표치는 2750 그리고 궁극적으로 목표치는 2800 돌파 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가장 고무적인 것은 12개월 선 EPS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1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반도체 실적 서프라이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이외 업종들도 실적 전망치가 올라오면서 12개월 선 EPS가 260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11배만 해줘도 2860이거든요. 예. 11배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보다 좀 낮은 수준이고 그보다 못한 수준을 간다 하더라도 2800선 돌파 시도 가능하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2750을 말하냐? 2750은 확정 실적 기준 PBR 1배입니다. 여기를 넘어서야 이제 2800선이 가시권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저는 뭐 5월 중에는 2800선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상화만으로 그게 가능할까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일단은 최근 코스피가 내려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현물에선 외국인이 계속 샀습니다. 문제는 선물이었죠. 외국인이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4월 23일까지 딱 3주 만에 6조 1900억을 팔았습니다. 예. 현물은 샀고 선물에서만 이렇게 막 대규모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밀어냈는데 채권 금리가 안정되면 이 매도했던 6조 정도의 자금들이 매수 전환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현물까지 수급이 돌아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수급적으로도 좀 우호적이고 실적이 레벨업된 부분들 그 와중에 눌려있던 성장주들이 반등할 수 있는 여력들 반도체가 여전히 실적과 업황 그리고 수출까지도 견고하다는 부분들이 시장을 든든하게 지지하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좀 반등이 이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줄줄이 나오는 기사들 보면은 왜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다 보니까 수출 이런 메리트들이 있는데 저변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800선 뭐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을 터치했을 때 그 선봉은 누가들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지 주도 섹터는 일단은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끌고 갈 힘은 좀 약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지금 실적이나 업황은 되게 좋아지고 있지만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많이 선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더 치고 가는 힘들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만드는데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것들 그리고 채권 금리가 올라옴에 따라서 더 눌렸던 업종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소외주가 2차전지랑 인터넷이죠. 지난주 그러니까 4월 30일 보면은 인터넷은 의미 있는 좀 반등을 보여줬고요. 2000년은 여전히 이렇게 바닥권에 눌려 있는데 만약에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도 좀 슬로해지게 된다면 저는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룸이 2차전지와 인터넷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주고 성장주, 2차전지와 인터넷이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레벨을 끌고 가는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월 FOMC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 그런 포인트도 잘 말씀해 주셨고 네. 이후에 국내 시장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섹터, 반도체 주역이고 2차전지 인터넷 이런 업종까지 가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부장님이었고요. 다음번에 또 모시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TV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준비한 특집 이데일리 온 에어 어떠셨나요? 더 빠르게, 더 깊게, 더 정확하게 이데일리 TV와 함께라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새롭게 열릴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